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학교에 갔다 왔어요. 오늘 저희 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어요. 작년에는 팬데믹 때문에 졸업식을 학교에서 못했는데, 올해는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서 졸업식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갔다 왔어요. 졸업식에 가니까 제가 미국에서 졸업했던 그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어 수업을 들은 학생들 중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 얼굴을 다 생각했어요. 졸업식장에서 혼자. 그리고 또 이전에 한국어 수업을 들었던, 그리고 옛날에 졸업했던 학생들도 기억났어요. 그 학생들도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참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졸업하는 모든 친구들, 여러분들 모두 졸업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표현을 배우고 싶지요? 한국말로? 자, 그래서 제가 비디오를 준비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자, 툴바가. 자, 여러분, 주변에 Do you have any friends who are graduating this year?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올해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뭐 내년이라도, 자, 졸업을 축하합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졸업은 graduation. 자, 여러분 뜻은 아니, 제가 뜻은 여기 있으니까 표현만 말해 볼게요. 졸업을 축하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진심으로 그러면 from the bottom of my heart라는 표현이에요. Truly. 자,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from my heart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으로 꽃길만 걷기를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앞으로는 말 그대로 from now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꽃길은 꽃길, 말 그대로 꽃길은 말 그대로 flower road, flower street. 자, 걷기는 걷다스 noun form이죠. 그래서 I wish you walk only flower roads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flower 하면은 굉장히 positive sense잖아요. 그래서 literal translation was that. 저 그거는 그 literal translation이었고, 이제 wish you all the best from now라는 표현입니다. 요거는 casual한 expression이고요. A little bit formal, not that formal. A little formal way to say this one is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자, 좋은 일, good things, happy things 가득하다 to be full. So I wish you all the best from now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 you can change 졸업 to other nouns. 뭐냐면 쉽게 뭐 간단한 거 생일, birthday죠.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러면 happy birthday이고요.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보통 뭐 해요? 취업을 하죠. 취업, getting a job. 그래서 취업을 축하합니다. 그러면 Congratulations on getting a job 이란 표현입니다. 또는 이제 학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을 많이 가죠. 대학원을 입학하잖아요. 대학원 입학. 입학이 admission or to be admitted to, being admitted to a graduate program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입학을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on being admitted to graduate school 이런 표현입니다. 자, so you can change 생일, 취업, 대학원 입학. 자, 그리고 with this chance, I want to let you know some expression related to 졸업. 자, 모자예요, 모자. 그런데 graduation event related 모자, we say 학사모. 자, 가운이에요. 가운 or 졸업가운. 자, 그리고 디그리는 졸업장입니다. 졸업장. 그래서 학사모를 쓰고 졸업가운을 입고 졸업장을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졸업사진을 찍었어요.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졸업을 하고 나서 if you have a chance to, if you need to say,
in what college, what degree you got from the college, then you can say this one. 자, usually you say this expression, right? 이거를 한국말로 이렇게 합니다. 저는 A 대학에서 economics 학사 학위를 받았어요. 학위 means degree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University of Rochester 그러면 로체스터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MA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또는 이스트만 스쿨이 굉장히 유명하죠. 로체스터 대학에서 저는 로체스터 대학 이스트만 스쿨에서 음악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또는 you can change now to other people and then you can describe other person's educational background using this expression.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졸업하는 학생 여러분, 정말로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